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타락할 가능성까지 주셨기에 인간이 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기계죠. 동물이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원하시는 거죠. 기계적인 존재가 어떻게 영광을 올리겠어요?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통해서 영광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누군가로부터 인격적인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격적인 존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다는 그것이 영광이죠. 여러분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서 수백만 명이 같이 살 수 있는 그 토지를 혼자 다 차지하고 수많은 물건들, 값비싼 물건들로 다 치장했다고 영광스럽다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할지 몰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거죠.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삶의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고 삶이 변화되는 일에 영향을 미칠 때 영광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영광은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가 없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무서운 타락의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인간 스스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다시 돌려놓으신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로 변화시킨 것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인간에게 없다는 거죠. 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옛사람의 성향이 우리의 육신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십자가를 통해 열려졌지만 그 십자가의 축복을, 능력을 우리 스스로 걸어갈 수 없기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완성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경험하다가 제일 마지막 성령님께서 완성하시는 길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은 죄와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침으로 너희들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삶을 지금 오늘 이 땅에서 너희들은 누리고 살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사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 어떤 법조문이라는 의미보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향력,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 세력, 성향, 그런 방식, 그런 법칙들,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라고,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의 법이라 할 때 죄의 그 영향력을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죠. 그 죄가 이끌어가고 있는 궁극적인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세계의 종착점은 죽음이에요.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죽음을 이끄는 거죠. 우리의 몸을 죽음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은 죽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을 때 우리를 지배하던 그 옛사람의 습성, 그 영향력을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서는 육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 영어로는 flesh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ody하고 다른 거죠. 몸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육신은 우리의 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도 거짓된 영으로, 우리의 타락한 영,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 죽은 영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의 정신도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 이 혼적인 영역에 있어서 육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 이념, 우리 자신의 생각을 곰곰이 묵상해보면 얼마나 쓸데없는 잡념들이 많습니까? 다 육신의 잔재들이에요. 잘못된 상상, 후회,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자신을 비하하고 또 자신의 부모를 저주하고 싶고 한탄하고 싶고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런 죄와 관련된 생각들은 다 육신의 생각들, 또 육신의 몸의 습관들이 있죠. 몸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오감이 지나치게, 욕구가 지나치게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할 정도로 우리의 몸을 죄 가운데 내어주는 거죠. 잘못된 죄 습관에 대해. 그래서 우리의 영혼 중에 이 육신이 우리의 존재를 영향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명칭을 지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첫 번째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이렇게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절대로 이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일단 잠을 자야지 내가 그렇게 몸이 원하는 뭐 잠을 자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평소에 잘 잔 사람이 좀 한두 시간 못 잔다고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재미있는 뭐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참 한두 시간 못 자잖아요. 그렇게 육신의 즐거움에서는 한두 시간 잠을 못 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어디 여행 간다고 할 때 새벽에 공항에 나갈 때 잠 못 잤다고 막 슬퍼합니까? 육신은 즐겁게 하는 거를 정말 합리화하면서
막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짐 싸고 공항에 나가도 즐거운 모습이에요.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 조금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억울해하고 왜 교회는 새벽에 나오라 그러냐.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래서 구원의 삶은 죄로부터 떠나는 것은 절반이에요. 그 나머지 절반은 가나안에서 약속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그 옛사람의 남은 성향들로 남아있는 육신은 어디에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가나안에서 제거하며 사는 거예요. 가나안에 갔을 때 아무 대적이 없는 땅이 아니죠.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해야만 했죠.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요소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됐던 것이 바로 육신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교양 있고 아무리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육신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복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삶입니다. 이 육신과 대조하여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어떤 힘, 영향력, 우리를 이끌고 가는, 우리를 지배하는 영향력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죄는, 육신은 죄를 통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영향력이었지만 우리를 이제 생명으로 이끄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영향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걸어가야 되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자신이 죽은 것을 믿고 선포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능력은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외면하고 자기의 힘으로 그 육신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 조직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은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적인 거예요. 내 이름이 교회 명부에 올라 있고 또 직분도 받았고 또 역할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하면서 교회의 한 공동체 안에 깊이 참여하면서 점점 육신이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서운 점을 우리 발견해야 돼. 우리의 많은 봉사와 헌신 속에 육신이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할수록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냐 성령을 따르는 것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원치 않는데 육신을 따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육신을 따라 하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 온누리교회를 유학을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면서 시카고 온누리교회를 처음 그 개척할 때 제가 그 참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의자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의자를 세팅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와서 의자를 놓으시는 거예요. 참 귀한 분이죠. 땀을 흘리면서 와서 하여튼 다른 성도들이 오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동이 있어요. 아, 저런 분이 계실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너무 힘들게 일하시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 돼서 아니 예배 봉사는 귀한데 예배를 드려야 돼. 너무 지치니까 제가 그분께 부탁했어요. 이제 너무 혼자 하시면 힘드니까 같이 합시다. 그래서 광고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 일찍 나오셔서 이제 같이 의자 정리합시다.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했는데 그분 그보다 더 일찍 오셔서 혼자 또 다 해놓는 거예요. 아니 같이 하기로 했으면 같이 기다렸다가 하면 되는데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아, 그 열심과 봉사와 헌신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구나. 저거는 육신을 따라 하는 거다. 왜? 내가 다 했다라는 그 인정, 칭찬, 자신의 존재감, 예배당 의자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의자는 내가 다 깔았지. 의자만 바라보면서 야, 내가 깔았지. 내가 깔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과연 믿음의 생활일까? 그렇다고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의자는 깔아야 되고 누군가 청소는 해야 되고 누군가 주차 안내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육신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해로운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영어로 toxic faith라. 독이 들어있는 믿음, 독이 들어있는 헌신, 독이 들어있는 봉사가 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 우리의 육신에는 인정받고 싶고 또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파워를 행사하고 싶고 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이 옛사람이 가진 그런 엄청난 죄의 영향력들이 안에 있는데 그 육신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음식을 먹는 탐욕이나 또 세상적인 다른 탐욕은 자기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그런 육신의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무서운 권력욕입니다. 권력욕이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엄청난 권력의 욕구는 사단이 불어넣어 준 거예요. 사단이 권력욕으로 하나님께 대항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려고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항할 능력은 절대 없어요. 왜? 피좀 하나님과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하나님은 골치 아플 거다. 그래서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지배받을 필요가 뭐 있냐.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권력력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엄청난 육신의 소욕이 인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많이 생길까? 인간 안에 있는 육신을 따라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을 따라 목회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목회할 때 자신의 권력욕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이재원 목사가 권력욕을 따라 육신을 따라 목회하고 있으면 저를 보따리 싸서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는 처음부터 버리지 마시고 말은 해주세요. 말은 해주시고 아, 당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 같은데 좀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들어야죠. 만약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때리지 마시고 그냥 보따리 써서 저기 어디다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지도자들부터 행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육신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새벽 집회를 통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다 제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만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생명과 평안 가운데 한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절에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뭘까? 마틴 노즈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에 깊은 관심이 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옛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만을 평가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말씀을 큐티하면 이거는 어느 사람이 읽어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만 쳐다보고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는 내 영혼에 깊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분별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정반대로 다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제는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죄예요. 이제는 율법 아래 죄로 드러났지만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었고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다루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세 번째, 1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으로 행하는 것을 닥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몸의 행실은 사실 육신을 표현하는 것인데 육신이 드러나기를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체로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들이 우리도 모르게 육신에 속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을 때는 우리의 정신과 몸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습관이 제일 먼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편한 대로, 우리의 몸이 즐거워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정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으로 살아가요. 정신이 몸의 습관을 지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볼 때는 참 훌륭한 분이다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결국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한 나라를 이끌고 한 시대를 이끌었던 한 어떤 종교 지도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창조하신 몸을 죽이라는 게 아니죠. 몸 안에 붙어있는 육신의 습관부터 제거하기 시작해.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10절의 말씀에 영은 우리 의로 인해 살아있다.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기 때문이다. 영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혼과 몸의 행실을 제어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의 몸을 따라 우리의 정신이 따라갔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정신을 이끌고 우리의 몸을 이끄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게 뭘까? 죄를 죽인다는 거죠. 청교도들은 죄를 죽인다, 죄 죽이기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영어로는 mortification이라고 하죠. 그냥 죽여버리는, 말 그대로 괴멸시키는 그런 일들. 그것은 우리의 몸을 가혹하게 해서 고행을 통해서 몸을 괴롭히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으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죽음으로 향한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오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날 거라 그랬죠. 영혼 육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될 거예요. 제거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죄들이에요.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제거해야 돼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여 세상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이것은 심리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습관을 뛰어넘어 우리의 정신의 어떤 육신을 뛰어넘어 우리의 몸과 정신 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성향들, 육신의 성향들을 다 성령의 눌러 불태워버리시고 제거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공기를 정화시키듯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의 몸의 행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성향이 바람, 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제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말 때 우리의 육신을 다 태우시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좋아하던 몸의 죄악된 습관들이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세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그런 책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릴수록 더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제거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40일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40일이 지날 때 내 안에 몸의 행실이 죽었음을 체험하는 간증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습관들이 떠나가고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다 변화되고 그리고 내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진리이기에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은 믿고 주장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는 믿고 주장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진리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